안녕하세요. 성우 육묘장입니다. 이제 요즘 땅콩 수확기가 조금 지났는데 이제 9월 한 중하순부터 수확을 하는데 우리는 조금 늦었습니다. 늦어가지고 이제 땅콩 캘 때 많이 떨어져가지고 땅콩 캐고 다시 이제 호미로다 또 다시 주섰는데 지금 보시면 이 자색 땅콩이 땅콩이 하얀 땅콩보다는 조금 키가 크고 그래서 농사 짓는데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질소를 줄이고 인산 가리를 많이 주셔야 되고 석회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땅이 이제 지른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황토질이나 메말은 네가 굉장히 땅콩이 키가 작고 좋습니다. 땅콩은 반드시 표피 껍데기가 생기기 때문에 꼭 석회를 넣으셔야 됩니다. 석회가 없을 때는 농협에 가셔서 용성인비라도 사서 100평에 한 푸대씩 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퇴비를 내시고, 그 다음에 석회 내시고, 붕사 좀 내시고, 그 다음에 황화현상이 안 생기게 마그네슘도 예를 들어서 한 100평에 한 5kg 정도 뿌리시면 좋고, 소금은 100평에 한 2, 3kg 정도 뿌리시면 땅콩이 잘 되겠습니다. 특히 이 자생 땅콩은 맛이 엄청 좋아가지고 한번 볶아서 이거 먹어보면 거의 손은 놓지 못하고 계속 먹게 되는데 한번 드셔보시면 아실 겁니다. 저희가 이 땅콩, 흰 땅콩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는데 자색 땅콩은 옛날부터 토종 내려온 거라 씨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냥 한 가마 정도는 이렇게 수확을 하게끔 이제 짜투리 땅에다 조금 심고 있습니다. 이제 저희가 매년 땅콩 모종을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 맛있는 땅콩을 한번 잡숴보시려면 내년 봄에 저희 판매장이나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니까 땅콩을 이제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흰 땅콩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꼭 그 질소질 비료를 줄이고 인산 가리 위주로 좀 하시고 퇴비로 내시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키가 작아야 땅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꼭 석회 용성인비 꼭 내셔야 되고요. 뭐 다른 거는 이제 거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면 키도 무지하게 그거 많이는 않지만 대개 이제 애줄로도 심고 쌍줄로도 심는데 쌍줄로 심을 때는 땅콩 전용 비닐로 하얀 거 이제 구멍 뚫린 게 있으니까 그걸 심으셔도 됩니다. 근데 그거 심으실 때는 이제 구멍을 비닐이 얇아서 찢어지지도 않으면서 잘 뚫고 들어가는데 위에다 흙을 좀 쩐져 놓으시면 바람에 안 날리고 풀도 덜 나서 굉장히 좋습니다. 물론 제초제를 쓰면은 하얀 물층에도 풀이 안 나지만 제초제를 안 쓰실 때는 흙을 뿌려놔 가지고 약간 이제 햇빛 투과를 막아주면 아무래도 풀이 덜 나게 됩니다. 하여간 이 흑색 이 자색 땅콩은 첫째 이제 맛이 굉장히 좋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맛 좋은 땅콩을 한번 드셔보려면 이 땅콩을 한번 심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자색 땅콩 지금 이제 수확을 해서 따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이 속에는 불구스름 하면서 자색 땅콩이 되겠습니다. 농사를 잘 지셔야지 키가 커다랗게 크면은 아무래도 땅콩이 덜 달리니까 최대한으로 키를 작게 농사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석회, 붕사, 마그네슘, 소금, 용성인비, 퇴비, 원예용부비 조금 이렇게 내셔서 농사를 잘 지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자색 땅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